thank mm -hmm. 했는데 오늘 또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입니다. 저는 오창익이고요. 정치의 계절입니다.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은 총선, 어떻게 봐야 될지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오늘 정치평론가이신 박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 보고 싶은 분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컷오프 됐죠? 네, 일단 네. 컷오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컷오프가 아니죠. 아. 그 공천 신청 접수를 안 받아 준 거다. 이게 정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하그 네.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어, 개인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당이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임종석 실장이 우격 따짐으로 아. 어,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은 했고 당의 검증 절차라든가 당의 등록은 안 받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돼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네. 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에서는 그 지역에 음. 경선을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의 후보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요, 이 지역구가 원래 홍익표 의원 그렇죠. 지역구잖아요. 네. 홍익표 의원이 갔죠. 빠졌지 않습니까? 네. 서초로 빠지면 그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없어지면 전략공천 지역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렇게 아니, 하는 거예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아, 규정에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규정 시행 세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 그 시행세측에 그렇게 돼 네. 있습니다. 네. 시, 선거 관련 시행 세칙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음. 전략공천 개인을 꼽을 것인지. 아니면 청년, 청년 전략 지역으로 해서 청년들을 데려다 경선을 시킬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경선을 시킬 건지 뭐 전략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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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네. 판단합니다 어. 전략공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전략공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의 전략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당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전략공천 지역구거든요 이를테면 인재영입이란 걸 하면 그렇죠, 영입된 네. 인재들을 배치하든지 하는 그런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고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종석 실장을 그대로 전략으로 줘도 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과 다른 사람을 경선시켜도 되는 거고 이게 모든 것이 당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하는 판단을 위해서 전략공천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전략공천이 남발되면 안 되니까 전체 지역구의 20% 이상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네. 규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 그 규정이 있는데 임종석 실장이 그냥 우격따짐으로난이 이 지역구에 출발할래 라고 스스로 막 프로모션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이 메커니즘을 임종석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아, 알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어깃장입니까? 뭡니까? 어깃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이 어깃장에는 내가 정치 거물이야. 라는 측면도 저는 존재하고 있다. 고 임종석 봅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 거물입니까? 본인이 이제 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같예요 아, 아, 생각. 사실 뭐 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했으면 거물이죠. 뭐잘 아시겠지만 총리보다 더 실세 아니에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서실장을 냈으면은 네. 그 이야기는 역으로 적용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어떤 실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또는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권의 권력 서열 자 표현할게요 제가 실제 의전 서열이라든가 공직상의 서열이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내면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서열 2 위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 책임을 지라라고 저도 비판을 했던 거고 어. 당의 임혁백 공청관리위원장도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걸 수용하지 않은 거죠. 수용하지 않은 이면에는 나는 책임이 없어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는 한편은 거물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 하나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특히 우리는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각별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이거 선출직도 아니고 그렇죠, 네. 대통령이 그냥 주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측근이었다, 네, 네. 측근 중에 좀 발언권이 있었다는데 참본 거죠. 그 그렇죠. 보좌관이죠, 보좌관. 쉽게 그렇죠. 말로 네. 이 이게 곧 정치거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아. 스스로 저는 어, 인식의 이뭔까 상상력을 발휘했다라고 봐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사적으로 여러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억나는 정치적 거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실장. 박지원 실장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네, 아 건물, 네, 네, DJ 때또 노무현 정권 때, 네, 그거 말고는 별로 기억나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렇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출직이 아니면,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과대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똑같은 비판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을 일부 위임받아서 공직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든가 정당에 대해서 한없이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분도 본인이 비서실장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스스로 이제 업이 돼 있는 거죠. 어, 아니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전력공천 지역구에 보란듯이 공천 신청을 하는 게 스스로 정치 거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다. 저것도는 이제 하찮은 사람은 뭐를 해서 이제 뭐가 하찮은 쫄아서 예, 그런 전력제약 공천구에. 가서 내가 예비 후보 등록할 게 이렇게 못하죠. 아, 일단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당의, 당의 규정을 지켜야 네, 되니까. 네, 그럼, 네. 그런 거죠. 어... 사실, 이뭐 대통령 제 국가에서는 네. 장관도 사실 참모잖아요. 네, 네.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죠. 비서실장은 더 하죠. 미국 네. 비서실장 우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없죠. 네.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식에 음.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 막무가내식 정치를 임종석 씨가 하는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밀면 밀린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이재명 그래서 뭐 명문 정당이다, 뭐또 무슨 멸문이다, 또 문명 갈등이다 이런 것을 타고 넘어가면서 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는 네. 어 이거는 임종석 실장 뇌피셜인데 제가 그러네요. 생각하는 뇌피셜인데. 네. 나는 이재명과 나쁘지 않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왜냐면요. 그, 본인이 윤석열 총장 임명 관련돼서, 어, 후임이었던 노영민 실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분이 뭐 실언을 한다거나 이런 적도 없고, 초창기에 음.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갈 때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렇죠. 첫 비서실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하는 부분과는 좀 거리가 있어. 오히려 나는 공 쪽에 가까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잖아 그런데 검찰총장 시킬 때 비서실장이 아니라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킬 때 비서실장이면 그렇죠. 그 책임 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전격적인 네. 발탁이었고 미래적인 그렇죠, 네. 발탁이었죠. 네. 그때 이미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거 아닙니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하고 나도 특별히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화기애애했으니까 어, 어. 내가 들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헝클어진 게 저는 언제 헝클어졌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공천하면서 헝클어졌다고 봐요. 네. 윤희숙을 공천했다는 것은 586 심판론. 이렇게 해서 유, 저기 임종석과 윤희석을 붙여서 격전지역구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프레임이 작동한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임종석 쉽게 공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중성동 지역이 네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선거가 그렇죠. 주요 선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철수, 이광재, 뭐 개양 뭐 이런 데서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임종석 실장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죠. 네. 대표적으로 뭐 저도 임종석 실장이 크게 뭐 실수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어, 난다면은 대통령이 어, 외국 순방 가셨을 때 선글라스 끼고. 어디 저기 DMZ 갔던 거 네. 그게 기억나요.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라든가 국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통령실을 차고 앉아가지고 비상 상황 대기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선글라스 끼고 어 현지 방문하듯이 갔다. 이건 뭐야?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어, 거죠. 대통령 네. 놀이하는 네. 거야? 참모가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참모가 네. 할 일은 아니죠. 그죠. 네. 어, 그때 아마 국민들 시각에서 네. 굉장히 좀 불편하게 봤을 거예요. 네. 그런 느낌들이 이제 오버랩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의혹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정치하면서 보면 중간에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은 시작 자체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혜택받아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책 이해도가 그렇게 높으신 분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 세련되게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간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전대협 의장이라는 후광을 가지고 정치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윤이숙과 딱 붙여놓으면 다 소환될 거예요. 음. 그래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586 청산 프레임에 빌미를 준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요, 586 청산론이 50% 이상 나와요. 네. 물론 이거는 청산하자 그러면.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깊게 생각 안 하고 동의해 줍니다. 근데 청산해야 될것 같은 걸 청산해야 될것같 예를 들면, 우리, 네. 예, 저기, 그 사회자님이 이 사회자를 한 10년 봤는데 네. 잘하고 있어요. 근데도 질문할 때, 네. 오창익 사회자께서 10년 동안에서 지루하니 되면, 네.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어, 지루한데, 그럼 바꿔야지. 이렇게 네.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려드는 또, 거죠. 또, 또 하나, 임종석 그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이를테면 그 지역의 구청장도 대학 동기 친구 한양대. 그그 그렇죠. 다음에 전임자도. 대학 동기 친구. 동기 친구.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뭐 거기 땅을 다산 것도 아니고 네. 성을 사은 영주도 아니고 그렇게 이 어떤 사적 인간관계에 의한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음. 봉건적이다 네. 전근대적이다. 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지역구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덩어리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땅덩어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은 내 땅이야. 여기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하던 곳이나 계속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과 특권적 발상이죠. 음. 그러면 민주주의와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청산당한다는 음. 운동권의 시각으로 봐도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반운동적이잖아요. 그쵸. 진보적이지 않고. 학연으로 뭉쳐서 지역구를 물려준다? 물려줬던 거 돌려받는다? 이런 것이기도 한거 아닙니까? 본인이 재선했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이 3선했습니다 네. 성동구청장이 3선했습니다 네. 도합 8선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들하고 비교하면 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요. 네. 아, 유능한데 우리 단체장 같은 경우는 3선 이상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성을 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 그 사람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과잉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마포갑의 노웅대 의원이 아버님하고 합쳐서 10선이 넘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옳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득권화 돼서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은 저는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나는 처신이다 이런 생각이 미,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아버지에게 지역구를 물려받 은 그런 분이 몇분 떠오르는데요. 서대문에도 네, 네. 있고 마포 뭐 네. 이런 경우도 렇고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네. 독재 정권 장기 집권은 뭐 분쇄하자 네. 네. 이런 이야기 늘 했지 않습니까? 내각제를 반대하잖아요. 내각제를 반대하는 것이 보수 세력들의 담합 구조로서 연구 집권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계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 일본, 내각제 반대 하는 거죠. 일본식 정치가, 그렇죠. 정치가 그렇죠. 될까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한국도 이 정경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정경유착이 다시 한번더 정치적 차원에서 만들어져 버리면 은이 재벌과 결탁한 보수 정치 세력의 영구 집권이 가능해요 내각제하면 은 음. 그래서 내각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 지역적 차원의 내각제 어떻게 보면. 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네. 아버지나 남편 또는 친구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는 건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건 봉건 봉건제죠. 네. 봉건제지 않습니까? 물려받는 건는 봉건제인데 네. 물려받는 절차의 정당성을 누가 부여해주냐면은 정당이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음. 정당이 공천을 안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물려받고 싶어도 못 물려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 임종석 실장이라면 네.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피할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컷오프도 아닌 전략공천 지역에 신청 등록 거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도 없는데 신청했다가 분란이 일어난 상황인데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계속 달리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왕심리역 앞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뭐도 하고 정치적으로 즐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아마 아니 떨어 떨어 처음에 공천점...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아, 네. 공천 떨어졌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데 아...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언론에 엄청난 초점이 되고 지금 반명 또는 비명의 구심점 정치적 리더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 언론에서 임종석 공천 탈락이라고 일면으로 그렇죠. 신문이 뽑, 뽑은 신문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신문이 일면에 나온 거군요. 유명해진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임종석 아. 실장은 어~ 예전에 네. 국회의원을 두번한 어~ 학생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어요. 네네.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한번 도약한 거죠. 아, 저 도약은 했지만은 네. 이분이 야권의 지도자급이다. 민주당의 뭐저 잠재적 주자다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안했죠. 근데 지금 당 대표와 부딪히면서 어. 스스로 체급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 어. 예를 들어볼게요. 어, 처음에 이제 중성동구에 공천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에서 제3지역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 임종석 실장이 난 중성동구 아니면 안가 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건 무슨 태도죠? 당선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정치 건물에 맞는 예우를 하라는 거죠. 정치 건물에 맞는 예우를 해달라는 거죠. 아.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한번더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네.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더큰 꿈이 있는 거네요. 뭐 대통령 꿈인가요? 뭐 그런 뭐 좀, 짐작이 네. 가능한 네. 거죠.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와 거를, 겨룰 만한 비명의 정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 대선 때 만약 경선을 하더라도 그렇죠 뭐당 대표 경선 하자 박용진 의원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하고 그도 짐싸겠어요. 예, 임종석 실장하고 지금 급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음. 그러네요. 임종석 의원이 더커보이네요 훨씬 커 보이죠. 네. 그런 지금 우리에게 착시 효과를 만들어 준 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은 어, 나는 반명의 리더, 어, 차기 잠재적 주자, 네. 차기 당권 주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체급을 엄청나게 키워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즐긴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으로 체급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네. 경우는 교수님 보시면 오래 못 가고 금방 수그러 들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임종석 실장이 보여줬던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임종석 실장하고 홍영표 의원, 네. 송갑석 의원, 윤용찬 의원이 왔습니다. 그속에서 그렇죠. 왕심리 역앞에서 네. 행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도 꼽아놨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하고 싸울 때는 한 마디도 안 하더니 당내 투쟁에는 왜 이리 열심히해요아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소리가 나온 거야? 언론에 거, 거기에 이취재가돼서 나온 거예요. 아, 무슨 뭐 진보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에요. 어. 또 하나. 그럼 그네 그네 분의 어, 국회의 전영직 국회의원들이 왕십리역 앞에서 퇴근길 인사할 때 네네. 지지자들이 왔을거 아니에요? 지지자들이 몇 분이나 뭐 몇분 왔더라고 한 백여 분 정도 아, 왔더라고 아, 이야기 나는데. 그러니까... 1 0 0명 정도 그러니까 세가 크거나 세가 크진 아니군요. 않죠. 세가 네. 크진 않은데 실제로 이제 그세 명이 왔잖아요. 네네. 나름 의원이 왔다.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구에 공천받는 게 진짜 목표라면은 저것 때문에 그세 사람 못오게할 거예요. 네네. 왜 지금 당의 갈등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갈등을 키웠으면 공천받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사실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C로서의 타입이 가능한 음. 게 정치잖아요. 네. 그 테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세력으로서의 임종석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세 사람이 도와주러 오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윤영찬 여기 저 하위 20%로 스스로 공개한 사람이고 홍영표 코드워크 코드 당했고 송갑석도 비슷한 처지고 네,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는 코드 말고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친문재인으로 딱뭉기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이라고 봐도 되지만, 네네. 송갑석 의원이나, 아, 윤영찬 의원도 친문은 친문. 아, 윤영찬 의원은 친인학연 아닙니까? 친인학연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 족보하고 상관없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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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하고 상관없이 네. 앞으로의 이해관계라는 아.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 윤영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문이 원래 이 당의 주류고, 친명은 세입자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의 주인은 당원과 지지자죠. 네. 특정 정치인과 세력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옛날 민주당 구파심파 얘기 듣는 아,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음. 2000년대 초반부터 민주당 해요. 2000, 그렇죠, 그렇죠. 2004년도도 에 출마하려고 했고, 네. 2006년도에는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아니, 그리고 정동영 대선 캠프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네. 민주당에 입당한 지 네. 10년도 안 돼요. 그럼 무슨 세입자 타령을 하셔? 남, 아, 남산하고. 언론에 있다, 네이버에 있다 온지.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뭐, 또 그런 이야기다.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쳐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굴러온 돌이 아니죠. 박힌 돌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중에 붕 떠다니는 낙하산으로 타가오는, 오는 이 잘난 그586 정치인들에 비해서 보이지 않았던 거죠. 밑바닥에서 불뿌리 운동하던 사람들은. 아, 그러면,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 이분은 저 공천도 받았어요, 단수 공천. 네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사퇴를 얘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어. 어, 제가 보기엔 총선 이후를 보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그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임종석은 이미 공천은 받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나 임종석이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 반 이재명 세력의 구심점으로 설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어. 라고 생각을 근데,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민정 의원이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반 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누군가 있는 게자기 정치하고 어떤 상관인 거죠? 보호막이 배... 됩니까? 보호막도 되는 거고 네. 계속 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재선만 되면 대권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 대권 전에 서울시장도 하고 싶을 것이고 네네. 당대표도 하고 싶 거고 원내대표도 하고 싶고 늘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음. 거기에는 세력이 필요하니까 저는 뭐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속에서는 본인과 가까운 쪽에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런 네. 생각이 있겠죠. 설훈 의원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98년 2월 25일 날, 김대중 대통령 아, 네네, 네네. 취임할 때,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 대통령도 아니라 인권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아, 예, 예. 인권단체하고 이제 연락이 안될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그러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얘기가, 서른 의원한테 연락해라. 음, 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98년 2월쯤에 서른 의원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하, 26년이 지나네요. 아, 옛날 얘기다. 아,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 아. 과거에 이제 좋아하는 선배님이셨어요. 아, 네. 어,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그 제가 알기로 5.18 관련해서 어, 잡혀가서 고문도 당했고. 그 예, 네,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영남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그렇죠. 굉장히, 예, 역할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가까웠어요. 에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가까웠는데 참 아쉽다는 게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어요. 어. 어. 어, 당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지금 586이라든가 다선 기득권 의원들에 대해서 어, 좀 청산하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개인은 수용하기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탈당까지 않는 것은, 어, 이분의 살아온 역사로 봐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정치적 행위가 불만일 수 있어요. 네. 어, 자기하고 노선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목숨줄을 끊겠다는 식의 정치적 행위를 한 것도 저는, 아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산군 얘기도 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화나사는 소리입니다. 화나사는 소리죠 같이 이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솔직히 지금 나가서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간 댄들, 무슨 더 좋은 미래를 출마한들, 국회의원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저는 그냥 당에 남으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 좀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또 이재명 대표를 또 옹호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로의 길을 가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당대표가 연산 같은 사람이라면 반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정을 하려면 안에 있어야 반정을. 그렇죠 합니다. 안에서 네.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네. 이런저런 요구하고 를 말을 안 들으면 다음 대 당대표 선거 때뭐 저희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정을 하려면 네. 같은 당내 성내에 있어야지 그렇죠. 반정이 반란이라는 것은 성 내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대부분의 반란이. 그런데 네. 성 밖으로 나가 가지고 지금 명나라가 버리고 청나라가 버린 네. 거예요. 이 저기 제가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은 진짜. 어, 반정을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성내에 남아있잖아요. 탈당도 아, 안할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로 가버린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자, 홍영표, 친문 맞죠? 친문 맞죠? 이런 분들이 이제 컷 오프 된 거, 홍영표 의원도 반발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문재인 세력에 대한 학살이다. 뭐 이런, 네. 이런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거도 없다.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자로 저기 안민석 의원. 네. 그 다음에 저기, 변재일 의원, 오선이잖아요. 네. 이두분도컷프되잖아요둘다 친명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보기에는. 근데 변재일 의원은 그래도 연세가 많잖아요. 1948년생. 그런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하고 비교하면은. 안민석 의원은 연세 어, 굉장히 아주 많은 의원은, 분은 아니죠. 어, 안민석 의원하고 비교하면은 홍영표 의원은 네. 또 나이가 많아요. 홍영표 의원이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친명, 반명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 나이, 선수. 네네. 어, 586. 그런 흐름으로. 제가 보기에는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어, 당을 하나 비판하자면은 당의 당직을 맡은 주류들은 안전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비판해야 돼요. 이를테면 최고위원이다,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네. 뭐 주요 당직 당사삼명사역들은 경선도 없이 지금 단수공천 어, 단수 단수 단수공천 가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어,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가장 논란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고민장 의원이죠. 아니 아니요. 사무총장 아, 조정식 논언하니까. 사무총장이 네. 먼저 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죠. 있습니다만은. 네. 어... 글쎄요 뭐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네네. 아니고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섬세한 하나의 이 기계적 자극 같은 건데 아. 그걸 이제 오퍼레이트 하는 사람이 빠졌을 때에 네. 예, 어떤 이 오작동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작동은 자기가 하는데 네. 출마를 안 한다 뭐 그럴 그래서 있죠. 책임지는 네. 모습을 습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생각해볼 수 대표가 수 있죠. 출마 안 하는 건 어려 어렵고 대표가 출마 거예요. 안 하는 건 자칫 국민의 힘 모델로 갈수 있잖아요 대표가 출마 안 하면요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성 지지층이 당과 관계없는 사람이 한 5, 6% 됩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격전지에서 다져요. 네. 그래서 이 대표 그러니까 사태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가 출마 안 하는 건 불가능한, 불가능한 선택할 건, 수 없는 네. 거니까 네. 그러나 지금 뭐 어떤 경우는 설명이 부족하다, 어떤 건좀 의아한 공천도 있다 하면 네네. 누군가가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뭐 그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죠. 네. 그거는 사무총장 아닌가요? 사무총장일 수 있죠. 어.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정책의 의장이나 연구원장도 하는 게 없어요. 네. 좀당의뭐 정책 의제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박교수님이 어떨 때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뜸을 들이시는 경우가 제가 오늘 보니까 네. 가까운 분들 얘기할 때 아니 가까운 분들이 <laughs>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친소가 아니라 네. 등장인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혁신에는 혼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성공하면 혼란으로 끝나. 아. 아니, 성공을 못 하면. 네네. 데 혼란 그, 예, 혼란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밖에 없는. 성공하면 혁신이 되는 거예요. 어. 2016년도에 안철수 등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갔을 때당 분열을 했, 깨졌다. 난리났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성공해 버리니까 그걸 혁신으로 우리는 그긴 과정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 알수 없어요. 저는 이게 2016년 에 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혼란에서 그러니까 그, 그렇게 참패했는데도요. 2016년에 그 일당이 됐잖아요. 아, 그리고 수도권,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수도권에 선전하고. 아, 대선에서 이겼지 네네. 않습니까? 그,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때 결국은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오너십이 작동한 것은 문재인 당대표였지 네, 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이끌고 대선까지 이어졌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네. 어, 호남의 기득권 의원들을 쳐내는 혁신이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아 기득권 의원들이 안철수 당으로 가버렸군요. 가 줘버린 거네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혁신하고 안정은 네. 반대의 것이고, 반대의 것인 거죠. 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 아는 검은 백조는 없다. 네.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안정 속에 혁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혁신 속에 안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논란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네. 다만 결과론적으로 성공하면은 이게 혁신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분열과 갈등만 있었던 거죠. 아 결국 성적표가 말을 하는군요 여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 음. 과정에서의 프로세싱 관리를 잘하는 것과 전략적인 혼란의 배치 갈등의 배치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 거냐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민주당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은 맞다 네. 다선들5 음. 8 6들 그다음에 친명 비명 구분을 실천내는 방향은 맞다. 네. 그러나 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는 시스템과 기계가 잘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윤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윤활류가 지금 민주당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윤활류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할때그 그리스 아닙니까 윤활류? 말씀 맞습니다. 네. 그게 예를 들자면 중, 그 친명 중진이라든가 네. 또는 뭐이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야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 이를테면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게 윤활 역할을. 자기 희생이 먼저 동반되는 것도 그런 방법이기도 문에 윤활유가 되는 아,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이 되는 거기도 하고 반발하는 사실. 쪽에서는 발언권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안민석, 변재일 의원 잘라낸 것만으로도 네. 어, 주류 쪽 입장에서는 봐라, 이건 비명학살이 아니라 어. 다선들에 대해서 용퇴시키는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할수 있는 꺼리가 생긴 거잖아요. 한쪽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일도 많고, 네. 또그 의원들 꺼려하는 집회 같은 데도 많이 참석했는데 네네. 이렇게 내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뭐그 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안민석 의원이 그 다선들 중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와 많이 싸운 사람이죠. 네, 네. 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이제 다른 다선절를 쳐내는 명분을 어. 축적하기 위해서 본인과 가까운 안민석 의원을 어,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이것도 선수의 문제, 다섯 번이나 한 직역구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아 가죽혁자를 써서 가죽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렇죠 썩은 피, 부위를 피나는 일이다 그렇죠 썩은 부위를 네. 잘라내면 피가 안 납니다 그런데 네, 네. 혁신은 아 약간 아까운 부위들이 같이 네. 잘려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혁신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안민석 의원의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어, 이 다선혁신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저는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경기지사 나가서 경선에서 2등 했었거든요. 네. 뭐 이번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지사 한번 하고 난 뒤에 바로 저는 대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뭐그 자리 비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들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 바닥은 친 겁니까? 민주당 공천 갈등? 바닥을 쳐야죠. 아니 그 당위 말고 칭, 지금 상황에서 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좀더 갈등이 더 갑니까? 좀더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저는 임종석 실장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임종석 실장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 한편으로 보면 계력인 게, 공천 줬어도 문제가 되고, 네. 안 줬어도 문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 공천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586다 퇴진시키는 상황에서, 퇴진되어 있던 5 8 6을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이 16대 때 처음 들어왔어요. 네. 국회에. 생각보다 20년 이상 정치하신 분이에요. 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짜놓은 586 청산 프레임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중성동을 떠나서 네네. 은평에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를 자꾸 옮기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네네. 아마 성동 지역에서 아주 옛날 같이 지지를 받는 건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차원인가 보죠 그렇고 지금 네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어. 갈등이 생겼는데 임종석 실장을 에이씨, 하나 주고 말지 이러면서 중성동구에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도부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도부가 이제까지 임종석 실장을 안 주려고 했던 것이 정당성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선들 전해야 된다. 586 퇴진해야 된다. 이런 흐름을 잡아놨는데 임종석 실장이 땡깡 피우고 어떤 이 반대 세력의 중심이 돼서 요구하니까 아, 그 갈등에 굴복해가지고 지지, 지도부가 공천을 주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 입장에서 임종석 실장을 중성 동구에는 절대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성 동구 말고 다른 지역이 어때라고 역전을 했던 겁니다. 정치는 실사고시지만 그래도 정치의 명분이 있어야만 실사고시도 채워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네. 명분하고 실사고시가 같이 작동합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586 청산과 다성 기득권들을 용퇴시키자고 했으니까 임종석 실장을 줄수 없다라는 네. 명분이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실리 차원에서 그래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종석 실장할 때 다른 지역구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임종석 실장이 나는 뭐안 가겠다 하고 퇴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큰 그림을 보고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은 얼마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 계속 거칠어지네요. 법무부 장관 때 일종의 끝장 막장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정치인이 돼서도 그렇죠. 끊임없이 저는 이분이 네. 어, 집에 가전 제품하고 가구 아. 자재를 좀 새로 구입했으면 좋겠다 생각이니요 아, 그 어떤... 집에 노공기가 없어요. 과거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본인이 5.86 청산해야 아니, 된다. 누군 게 없어도 이 핸드폰으로 더 얼마든지 될 비밀번호를 네. 못 풀잖아요. 아. <laughs> 네. 비밀번호를 네. 못 풀잖아요. 네, 네, 네. 본인이 5.86 청산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5.86이 시대 정신이 끝나기 때문에 집에 그렇죠? 가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5.86 청산하고 있잖아요. 네? 군대 이재명이 사당화되는 거기 때문에 5.86 청산한다고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 본인이 했던 이야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거울이 아, 필요합니다. 함문경.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참 자고 참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신 선배인데. 아, 함문경 씨. 네, 민주당, 저도 아는 사람. 민주당 민주당 관련해서 네. 다섯 번 떨어졌잖아요. 네. 정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네.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는 욕구는 그러니까 횟집보다는 정치가 어울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음. 그다음 군산에서 계속 안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기회가 있으면 간다. 뭐이 이것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두 양반이, 함문경이라는 분을 막포에 공천하는 까닭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586 청산하겠다라고, 586 청산을 주장하는 586을 꼽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586이 아닙니까? 자, 우리 함문경 선배님이. 아문경 맹렬 586이죠. 함문경 선배님이 네. 민주당에서 다섯 번 출마했을 때는 그때는 586 아니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게, 문경 그러니까 함은경이... 노리는 놀이, 건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거. 하문경 말고. 이재이죠, 이재이. EJ. 아, 이제죠이제이 하문경 EJ. 선배님이나 이런 사람을 거기기서 제대로 대우해 주겠어요? 네. 제대로 대우해주면은 될 만한 지역도 강남 서초에 박았겠죠. 그렇죠. 예우가 아니죠. 그냥 네. 어, 불소 시계로 정청래와 맞불용으로 써먹는 거다. 프레임 네. 만들기 위해서. 하문경 그러니까 씨 입장에서는 계속 실패하니까 네. 그거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학김에 뭐 이렇게으로 이해가 네, 한 되고 같은데. 네. 아 참. 그렇게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진짜.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네. 자 한동훈 비대위 원장 아, 집에 뭐가 없냐면 녹음기가 없고 녹음기가 없고 없으면, 또 거울이, 거울이 없다. ]다. 그럼 뭐아 스스로를 보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그 음.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안민석 의원이 공천 못 받은 것이 안민석 의원이 거친 표현들 조롱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어, 이재명 대표하고 비슷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이 그런 사람이죠. 늘 조롱하고 깐죽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지. 지금 여당 대표로서 정책 공약이라든가 국가비전 내놓게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군. 본인이 제일 조롱 많이 하고 제일 많이 깐죽되는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야단도 치더라고요. 야단도 치고. 야당 어. 야단 치는 것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야단 치대요. 네,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이 막말한다라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거울을 꼭 한번 보시라라는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 교수님도 이제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다 하시니까 보통 보면 정치인에게 기자는 톡특한 관계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지는 못하. 못죠 그게 이제 검찰출입 기자들을 아.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아 밥상 차려놓고 하나씩 그렇죠. 불러서 이거 기사 주고 아시겠지만 법원이라든가 네. 검찰 출입기자는 네. 어, 판사라든가 검사를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특히 검찰이 그렇죠 아, 법원까지야 그렇죠. 뭐 그렇지만 네. 법원은 공개된 재판을 하는데 네, 네. 수사는 비공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니까 네. 검사가 이야기를 안 해주면 네. 모르잖아요 네. 검사가 던져주는 거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기자를 하위 네. 파트너로 데리고 일한 경험이 그 정치인 대사도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카메라가 다 비추는데도 기자한테 막 야단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언론관하고 같은 거아니겠니까아 MBC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예, 끝까지 그래서 방심이 통해서 주는 기사나 받았어 아. 이거잖아요. 이검 검찰이 언론 대하는 방식이 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닌 건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건?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직업군의 특성인 것 같아요. 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공직사회가 한천 가지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어, 징벌적 역할을 하는 사정기관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국가를 포지티브하게 경제 정책을 짜고 복지 정책을 짜고 그 다음에 문화적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벌하고 때려잡는 일, 네. 그것만 하던 사람이이잖아요 그것만 특화된 사람들이 나머지 999 가지의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천 가지 중에 한 가지 일 범죄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999가지 일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하는 방식, 언론을 대하는 방식, 야당을 대하는 방식 똑같이 범죄자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아, 모든 그러니까 게좀 수사해야지.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화의 오류네요. 그렇죠. 일반화의 아. 오류죠. 좀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도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 국가 형벌권의 동원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 정부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하다안 되면 하는 건데 최후의 수단이 좀 전면화된 그래서 있고, 저는 네. 이런 바 이제 최강욱 의원 같은 분이 네. 이야기했던 윤석열법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 윤석열법은 뭡니까? 현직 검사 판사가 어, 바로 정치권에 저는 못 오게 하는 법. 아. 그리고 특히 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 좀더 확장한다면은 저는 고위직 공직자들 다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2년이라든가 뭐 5년이라든가 기간 제한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그렇죠, 이해충돌의 네. 소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법 <laughs> 윤석열법이라고 그러셔서 그런데 저희 저희 단체에서 작년에 토론회도 했던 게법 왜곡죄 네. 네, 검사나 판사가 알면서도 왜곡해서 막막 저인 방식으로 깔고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처벌하는 걸만들어면 검사가 막 기소해도 네. 처벌 안 받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판사가 잘못 판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처벌 안 받잖아요 네. 이거는 뭐 무소불입니다 신의 영역이 돼 있어요. 네. 독일 같은 경우 법의국제가요 법의 존재하죠. 맞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하루 빨리 이 권력의 분산, 권력의 분산이라고 한다면 기소권의 분산, 네. 그 다음에 판결권의 분산까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배심원제라든가 또는 뭐 AI를 활용한 어떤 이 하나의 그 저기 검증 자료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전 세계 재판에그 시민 참여형 재판 우리는 저 정말 참여형은 아니고 그냥 참관형인데 참관형이죠. 참여형 재판인 배심이나 참심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알려진 나라에는미국에는주 뭐, 나라 단위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긴 배심이죠. 네네, 알려진 네.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그그 굉장히 하고.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철학적인 부분인데 네. 젖지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네. 누가 인간을 심판해라는 그렇죠.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터 네, 나온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것을 역대의 제왕들은 촘촘하게 만들려고 네. 노력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네. 자기 그럼,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법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불만이 그 중에 하나가 거예요. 네. 법 법관의. 어 양심에 따라서 판결. 네. 왜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해요? 어, 양심에 다 있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네. 양심은 나도 범죄자도 양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법에 의해서만 음. 판결해야 되는데 네. 건 자의성과 그 젖지라는 사람에게 신의 영역의 부분까지도 지금 부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은 사법부 절대우위의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법... 정치적 갈등이 다 사법부로 아, 넘어요 아, 그렇죠. 헌법 재판소 네. 기능 그거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아, 대통령을 탄핵할지 네네. 뭐 고위 공무원을 탄핵할지 여부를 재판관들이 다결정까니 국민의 대표인 네.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미국 예를 들어 보세요. 대통령 탄핵 하원에서 소추하면은 상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출된 공무원들이 입법부에서 네. 결정을 해 버리는 그렇죠. 네. 이게 안, 안 되는 거예요. 성관이 성관위도 네. 주요 위원들 다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소속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원 소속처럼 되어 있어요. 네. 감사원도 그렇고요. 전부 다 법조과행이에요. 네. 헌법재판소도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심지어 국회의원도 법조과행이네. 법조과 네. 독일의 헌법재판소 대부분이 전직 총리들이에요. 네. 해요. 네. 전, 전직 총리들이에요. 어. 이거 지금 과, 과잉, 법조과행이고요. 아시겠지만 법은 사회적 현상이 보편한 뒤, 된 뒤에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네. 창조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정치의 영역은 굉장히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그럼요. 이게 보수적이든 음. 진보적이든 정당이라는 것이 자기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요 법하고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군 자체가 징벌적 영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제조가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보다 말좀 잘할 뿐이죠. 쉽게 말하면 글좀잘쓸 뭐, 뿐이고 잘 쓰지는 않고요. 그들 문투로 쓰고 그래서 네, 실제로 네. 뭐 신춘문예 같은 데못 나가고요. 그 그렇죠, 그렇죠. 저널리즘 글 쓰기도 못 하는데 하여튼 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법조 과행도 이번 총선에서 사실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갈수록 대승각인 게, 게, 게 별로 언론에서 얘기는 안 하는 정책적인 것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법조인이 국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심각하다. 심각한 문제. 상상하지 않고 네. 있는 법만 자하는 민주주의를 작용하는 잘 몰라요. 그렇죠. 아주 말해요. 제한된 법조인들이. 의미의 형식적 민주주의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죠. 아, 네. 헌법이 법이 아니잖아요. 정치학이잖아요. 그럼요. 정치하고 철학이에요. 네. 철학인데 법조인들은 헌법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더라고요. 경사소속법 많이 알고. 네, 네. 민산을 잘하는 거 알고. 네.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법 철학하고 기초법 음.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국회가 대의기관이고 국민들과 놀아주고 국민들과 울어주고 국민들과 웃어줘야 된다는 걸 몰라요. 국민하고 손잡고 있어요. 손잡아줘야 된다는 네. 걸 모르고 가서 입법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요 아. 지금 저기 우리 그 사회자님도 시민단체 오래 하셨지만 네. 시민단체가 하는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출석률 네. 그다음에 입법 발의율 체크하는 네. 거 이거 정말 네.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거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85%가 정부 입법이고 그렇죠. 나머지 15%가 네. 정부가 주는 거 의원이 받아가 하는데 네. 토스하는 건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달랑 한 개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있고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을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뭐 법을 만든 건아닙니다만는 네. 검사 탄핵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네. 이거는 법1 0 0개 만든 것보다 한국 역사 정치 역사에서 가장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만약 헌재에서 인용되면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검사 일도 잘못하면 네. 못뽑고 개업도 못 하네, 어, 이거 2만 저만은 손해가 아니네, 라는 교훈만 있어도 검찰 독재가 조금 완화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정치 활동을 한 거네요. 법조인들이 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저희처럼 이제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음. 하는지 아세요?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국, 헌법 어디에도 국회를 입법부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네. 입법권이라고 써, 적어놨습니다. 어. 기능입니다. 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 음.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앞에 국회를 국회가 놓은 거든요 국회가 제일 앞에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가 이잖아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건좀덜 중요하거나 중요한 맞습니다.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아주 거칠게 물어보면 대통령이 중요하냐 국회가 중요하냐 국회가 중요하죠 국회가 중요하냐. 국회를 민주주의의 보루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봤던 거에도 헌법적 이해가 떨어지는 게 대통령이 국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회는 국회의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집합 명사예요. 네. 집합 명사로서의 권한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도 하나하나의 헌법 기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 대통령이 거부권과 민영사상 불소추 권한을 가지듯이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을 가질 수 있는 네. 겁니다. 국회의원의 불소 불소추 특권을 내려놔려고 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통령의 민영사상 불소주 특권도 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 원리에서 국회의원이 네. 회계 중에 체포되지 않는 건 특권이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권력의 분립에 네. 의해 가지고 네.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네. 있는. 네. 왜냐하면 함부로 다 구속시켜버리면 네. 네. 그야말로 독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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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헌법.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대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4년에 한번 있는 총선도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맞습니까? o 어, 맞죠. 네.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늘 여소야당인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 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 집행부인 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다수당인 게 여당, 야당인 게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어, 그래야지 네. 대통령이 늘 야당한테 손을 내미는 거지.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적 행정부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니까. 그렇죠. 국회는 비효율적이더라도 민주적이고 절차가 완벽해야 되고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돼야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다수당일 때마다 국회는 늘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태클 걸고 이게 본연의 업무예요. 그럴 때 해결이 잘안 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대통령과 야, 합의해야죠. 야당 대표와 만나서 무릎을 합의해야죠. 맞대고 네네. 논의하고 네네. 주고받기도 하고.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되게 여러 번 만났다고 하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대선에서 자기랑 붙었고 막 공격하던 사람인데도. 그렇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음. 어, 김대중 정부가 늘 요소야대였어요. 그런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책도 했고요. 그다음에 IT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 네, 정책, 문화 정책, 문화 네. 정책, 문화 강국도 만들고 다 잘했습니다. 네, 네. 요소야대라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음. 대통령의 유능함과 그다음에 야당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타협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가능한 것이지 어, 여당 국회의원이 많아서 집행력이 생긴다? 그건 독재적 발상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쪽에 김대중 대통령, 그 네. 반대되는 인물로 전두환 대통령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는 건 약간 저만의 착각이겠죠. 아, 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정치적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좀 이렇게 논란들이라니까 네, 네. 당내 싸움들은 이당이든 저당이든 좀 잦아들고 네. 이제 정말 우리가 총선에서 다룰 의제들 같은 걸좀 음.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공공책 갈... 문제를 한번 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못했네요. 제가 이게 다음 주에 가야죠. 독일 네. 사회민주당이라는 네. 책이고 요 네. 이게 비매품이더라고. 아. 이게 유시민 장관이 2000년대 초반에 그 에베르트 재단, 독일의 이제 삼인당에 있는 네, 네. 정책 재단에서 네. 아주, 아주, 아주 유명한 네, 용역받아서 쓴삼인당에 그 대부 같은 왜이 책을 들고 나냐면. 은 네. 어, 세계에 존재하는 정당 중에 네. 당원 중심의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이 이 독일 사회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사회민주 독일 독일 사회민당, 에스페데 한에스페말씀 18, 1857년 뭐이 정도 아닌데 역사가. 네, 한 150년 이상이 네네네. 되는 정당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재발 어. 영입하고 전략 공천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어. 당원들의 수기에 의해서 토론에 의해서 어 지역구 그, 국회의원을 뽑는 이 독일 어. 사민당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 아, 그리고 부러운 점이 많은 게막 열다섯, 열여섯 살부터 정치해가지고, 그렇죠, 서른다섯이면 그렇죠. 정치 2 0년 했다 그러고, 그래 그렇죠? 네, 네. 노장청도 다 있고. 음, 음. 어. 그래서 저는 네. 혹시나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네. 어, 이걸 법으로 한번 만들고 싶어요. 어. 당원들의 토론과 네. 어, 수기에 의해서 어, 이 국회의원 공직 후보를 추천하거나, 어. 아니면은 미국처럼 차라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거나, 네네. 아, 그건 이제 그건 국민 지지자들이 하는 거고, 네. 당원들이 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채택을 네. 해서 공천 때마다 이 난리치는 이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이 누가 될지는 사실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렇죠. 네. 2년 전쯤, 3년 전쯤이면 대충 알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일꾼 중에 네. 두각을 나타내는 일꾼, 네. 뭐 애당심이 크거나, 애국심이 크거나, 애민 의식이 크거나, 역량이 있거나, 뭐. 아... 그러니까 훌륭한 네. 것은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을 넘어서는 집단지성의 힘이고요. 네, 네. 정치 문화입니다. 네. 제도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정치 문화와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못하면 은 네. 아, 그게 다이 귤이 강북으로 오면 네, 탱자가 네. 되는 거하고 네, 네.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거는 또 앞으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모시고 계속 듣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laughs>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